이번 시간에는 포탈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그립 체인지 1번 하시는데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넣어주시고 백트힐 하시고 내렸다가 올려서 펼쳐주는 기술입니다. 그 말인 즉슨 그립 체인지 1번 백트힐 꼭 익히시고 오셔야 됩니다. 파이텐들이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해요. 그립 체인지 1번 기억나시죠? 중지 악기 소지 잘 펼치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발리송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올리면 그립 체인지죠? 그런데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칼등 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세요. 한 이 정도?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요. 파이텐들을 다시 내려주세요. 내리는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백트힐 하듯이 중지, 검지 잡고 올려주세요. 여기 접고 있는 약지 소지를 세이프 핸드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 검지손가락도 같이 펼쳐주세요. 이만큼 올려주면 끝이 나는 기술입니다. 다시 그립 체인지 1번 해주는데 중간에 이 엄지손가락 넣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주세요. 내리고 중지와 검지로 잡아주는 그 백트윌 있죠. 백트윌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약지 소지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 이렇게 검지손가락 펼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스냅 줘서 올리면 끝납니다. 그립 체인지 1번 하시고 엄지손가락 넣으시고 그리고 백트윌 하는 거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잘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